2022년이었나? 그때 새해 마음가짐 Simple is best 에서 셋업에 좀 간단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방송 장비 같은 경우가 가격대가 두컴 다 좋지 5인패 사용화 다 좋은데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진입장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짜라란 집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 커다란 집에 살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무실이랑 집이랑 이렇게 합쳐놓은 환경이었었는데 이제는 아예 사무실이랑 분리를 시키면서 집도 작은 데로 왔기 때문에 이게 사무실 같은 경우는 눈직 PC방 컨텐츠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셋업을 좋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혼자 이제 사용을 하는 여기 PC 같은 경우는 2022년이었나? 그때 새해 마음가짐 Simple is best 그때 마음가짐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셋업에 좀 간단화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캠 필요할 거고 캠이 있으면 당연히 조명이 있어야 될 거고 방송하려면 당연히 마이크 요거 세 개가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캡처보드입니다 캡처보드는 제가 그때 2022년에 세팅을 하면서 원컴을 한번 전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심플하게 하려면 사실상 컴퓨터 두 대 있는 것부터 줄여야 이게 심플하게 바뀌는 건데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원컴으로 방송을 하면서 게임을 했을 때랑 투컴으로 게임을 하면서 방송을 했을 때랑 마우스 그냥 렉이 달라요 FPS 밖에 마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정밀하게 테스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지만 이런 부분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방송을 진행을 하려면 투컴을 하는 게 최고의 환경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줄이기 위해서 장비를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엘가토에서 신제품들이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의 장비만 출시를 한 게 아니고 장비를 세트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딴딴딴 엘가토에서 나온 네오 세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캡처보드, 스트림덱 그리고 지금 이미 장착을 해놨어요 웹캠이랑 조명까지 해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방송 세팅을 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원래 사용했었던 장비가 뭡니까? 엘가토의 키라이트 이 키라이트가 방송용으로 간편하게 쓰면서 공간 차지를 거의 안 하고 맞추기에는 진짜 좋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 조명의 미니 버전이 에어고요 그것보다 더 미니 버전으로 나온 게 이번에 출시한 네오입니다 그래서 조명은 이미 제가 장착을 해놨고 웹캠 같은 경우도 네오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지만 지금 네오가 없어서 엘가토 페이스캠 마크 2 마크 1이 원래 있던 웹캠이고 제가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두 번째 버전까지 출시를 해서 요거를 지금 제가 메인 웹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같은 경우가 사실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개인 방송을 진행했을 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착을 해놨는데 카메라가 세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장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캡처보드가 필요하게 되고요 전원을 입력을 따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전원 케이블도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뭐 캐논 카메라 같은 거 사용하게 되면은 컴퓨터로 카메라의 옵션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USB 케이블이 따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총 케이블이 3개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스탠드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웹캠 같은 경우는 장점이 전원, 컨트롤, 정보 전송 요 세 개 전부 다가 USB 케이블 하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옵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스탠드 자체도 모니터 위에 얹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벼운 무게와 스탠드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제 심플이라는 모토에 가장 맞는 게 사실 웹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제품 중에 핵심적인 제품이라고 하면 마이크겠죠 웨이브 네오입니다 이전에 엘가토에서 나왔던 마이크 제품이라고 하면 웨이브 1 그리고 웨이브 3가 있을 텐데 그 두 개 제품 같은 경우는 1인 방송으로 사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플러그인이나 이런 걸 다룰 수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퀄리티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 있고 단가 자체도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았었다 근데 그 제품의 이제 좀 심플한 버전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박스가 네오 제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박스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요즘 환경의 트렌드에 맞춘 그런 박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장착하는 방식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크 자체는 장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심플하네요 심플하고 매우 귀엽습니다 그냥 이렇게 꽂는 거네요 근데 길어지니까 좀 많이 긴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뭐 높이가 엄청 높은 느낌은 아니에요 좀 약간 귀여워진 맛은 좀 없어졌다 그냥 뭐
스팀덱은 이 바닥에 고무 이거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거 9버전에 있던 건데 그런 방식을 좀 되돌렸네요. 이게 마크 1 옛날에 있었던 그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게 그때는 좀 고정 자체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마크 2 버전에서는 아예 픽스가 돼서 나왔죠. 뭐 엑스라지라든지 마크 2라든지 아니면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예 픽스 형태로 돼 나왔는데 그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요거는 케이블이 더 짧다. 스트림덱이 원래 전반적으로 케이블이 조금 짧은 편이긴 하거든요. 심지어 이거 C타입이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방송 세팅을 업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분들 컴퓨터를 보면은 C타입 없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물론 A2C 젠더를 사용하거나 하면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 내부에 동봉을 한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없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 일단은 이 친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능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버튼이 8개가 있다.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일반 버전이 버튼이 15개가 달려있고 미니 버전이 버튼이 6개가 달려있는데 미니 버전은 사실 버튼이 너무 작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터치가 되네? 패널이 버튼이 적어도 뭐 폴더식이라든지 아니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 자체가 스트림덱 기본에도 있어가지고 저 스트림덱 플러스 쓰는 것도 버튼 활용해가지고 폴더식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셋업을 해놓고 있긴 한데 특히 미니 버전 같은 경우 그러면 실제로 폴더나 좌우 이동을 사용하면 버튼을 5개밖에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별도의 그런 옮길 수 있는 버튼 자체도 할당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실제 8개를 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튼이 실질적으로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리고 캡처보드 일단은 C타입. 근데 캡처보드는 2.0으로 사용되는 캡처보드는 잘 없습니다. 있기는 한데 이 친구는 3.0이고요. 케이블 여기 적혀 있습니다. 3.0 5기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HDMI in, out, 그러니까 패스수를 지원한다는 소리죠. 이 친구 스펙 자체가 인풋을 들어와서 USB를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이 될 수 있는 스펙과 인풋과 아웃풋을 바로 나가는 패스수로 스펙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저는 캡처 스펙보다 패스스루 스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게임 컴퓨터랑 2컴 셋업을 하게 되면 패스스루 잡히는 그 옵션 세팅 자체를 게임컴에서 체킹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4K 모니터를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그거 복제를 1대1로 동결을 시킬 수 있는 캡처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패스스루가 FHD밖에 안 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애들은 QHD 모니터랑 복제 모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QHD 모니터가 FHD로 다운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 부분에서는 무조건 요즘 사용하는 FHD, QHD, 4K 셋 다 지원 가능한 게 좋고 주사율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고주사율을 지원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일단 이 친구는 패스스루 스펙에서 4K 60까지 가능하게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이제 캡처 스펙 자체는 FHD 60까지만 가능하긴 한데 제가 방송 세팅을 진행을 했을 때 캡처 세팅 자체를 QHD 위까지 세팅한 사례를 한 100건 하면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QHD나 4K 모니터를 사용하시면서 녹화는 그대로 하면서 방송 송출은 FHD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셋업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보통 하다가 포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편집을 못 하세요. 편집자분들이 보통 4K까지 제대로 편집할 수 있는 걸 갖추신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편집분들한테 그 파일을 넘겨가지고 편집을 시켰을 때 제대로 작업하기 힘겨워한다. 그래서 보통 마지노선이 QHD거든요. 대부분 FHD로 그냥 내려오십니다. 패스스루 스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사실 뭐 그게 필요하시면 더 비싼 캡처보드 사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유저분들한테는 훨씬 더 저렴하면서 가성비인 제품을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딱 제가 말하는 그 스펙까지만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장비들은 장착을 했으니까 기능이 어떻게 되고 사실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웹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은 웹캠으로 왔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이 페이스캠 마크2입니다. 요거 노조명이에요. 지금 여기 천장에서 내려오는 이 등만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엘가토 제품을 쓰면 좋은 게 이렇게 컴퓨터 내에서 컨트롤 센터라고 해가지고 별도 이렇게 조명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을 여기 켰죠? 밝기 10%밖에 안 켠 겁니다. 지금 40%가 여기 보면 최대로 적혀 있는데 USB로 PC에 A타입으로 연결을 했을 때랑 C타입으로 연결했을 때 그리고 별도 전원 어댑터로 연결을 했을 때랑 출력이 다릅니다. 지금 저는 A타입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색온도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사실 보통은 5600 기준에 놓은 맞는데 제가 지금 방등 기준이기 때문에 7000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웹캠이 간단하게만 그냥 고정을 해둔 상태고요. 방송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캠 보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넣었을 때 기준이 최종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없을 때 기준, 생짜 기준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간단한 보정을 해둔 상태고 들어간 보정을 싹 다 빼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웹캠 기준에서의 이 옵션을 싹 다 초기화를 돌리겠습니다. 순정이 이겁니다. 아예 그냥 순정. 근데 지금 완전 순정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잡히는 다이나믹 레인지의 끝 차이가 달라요. 주의 디테일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의 디테일 잡히는 게 좀 다르죠. 가까이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생각보다 디테일이 좋죠. 여기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런 필터 조금 대비 조금 더 올리고 좀 넣어주면은 좀 괜찮죠? 그래도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가 살짝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기 어깨라인 부분에 조금 하얗게 뜨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노품을 하시면 확실하게 하얗게 뜨는 부분은 좀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밝기 근데 좀 낮아져가지고 밝기를 좀 높여야 되는데 뜨는 부분은 아까보다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죠? 근데 보시면은 화질이 좀 소프트해집니다. 디테일이 조금 많이 죽어요. 약간 피부 부족 넣은 것 같이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죽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HDR 안 켰을 때 제 피부 약간 좀 피부 안 좋은 게 확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대충 요 정도 맞춰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카메라 옵션 저장해주면 다른 컴퓨터에 꽂아도 동일한 세팅으로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물리적으로 커버가 있어가지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원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이제 캠 부분 말고 나머지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오디오겠죠? 이 마이크 음질이 어느 정도 좋을지 모릅니다. 지금 듣는 마이크가 진짜 처음 켰을 때입니다. 진짜 아예 생 자, 이것도 보시면은 똑같아요. 웨이브 1, 3 때랑 웨이브 링크라고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친구도 보정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클리핑 안 나는 것 같은데?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엄청 크게 클리핑이 생기는 건 또 아닌 것 같다. 이 친구도 이제 플러그인을 넣을 수 있는데 옛날이랑 조금 다른 부분은 기능이 좀 많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마켓플레이스에도 뭐 별 효과 넣을 수 있고 여기 이펙트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프리셋을 저장해 놓고 이제 쓸 수도 있고요. 지금 대충 마이크 효과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대략 넣어봤는데 일단은 이거 로우컷을 조금 더 좀 둥둥 생각해서 로우컷을 좀 더 넣는다고 하면은 지금 약간 요 정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웨이브 1이나 3 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간단하게 보정했을 때 요 정도 수준만 돼도 사실 방송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자체는 가격 대비 상당히 만족. 이 친구 이제 스트림덱을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스트림덱 여기 이제 프로그램 보시면은 이런 프로그램들 설정할 수 있는 키도 있고요. 인포바라고 별도 설정이 있네요.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전에 장비들에는 없었던 다기 때문에 시계도 뭐 이렇게 디자인을 고를 수가 있고요. 디자인이 보시면 이렇게 한글이 잘리는 친구들도 있네요. 요거는 이제 한글 최적화 부분이 아직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안 잘리는 디자인 쓰면 되니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게 페이지 표시기를 하면은 이제 조그만 화면에 몇 페이지인지 표시를 해줘 가지고 지금 내가 세팅해 놓은 페이지 중에서 몇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다 라는 걸 명확하게 표시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좌우 버튼에 관한 할당 부분은 딱히 없네요. 픽스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이름, 아이콘도 바꿀 수 있네. 이렇게 페이지 그러면 노트북 아이콘, 마이크 아이콘 이렇게 해두면은 그럼 이제 마이크 세팅 있는 데는 마이크 세팅 페이지로 해두고 이렇게도 해둘 수 있겠네요. 이건 디테일하네. 상당히 괜찮은데요? 나머지 세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사실 밑에 바 있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뭐 터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시계 보이고 페이지 전환이 밑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버튼이 8개 있다. 이 부분이 사실 이 장비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캡처보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C 네오 이렇게 뜨고요. FHD에서는 120Hz, 4K에서 60Hz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QHD에서 60까지 가능하네요. FHD 120까지도 되기 때문에 당장 캡처보드 복제해서 방송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실 것 같다. 사실 이게 그냥 1:1만 맞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도만 맞아도 되는데 주사율까지 FHD에서는 또 120 지원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처보드 같은 경우는 콘솔 캡처 쪽을 노리고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FHD가 120까지 되고 QHD랑 4K가 60까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아무리 봐도 플스예요. 플스가 이제 120Hz를 4K에서 쓸 수는 있지만 사실상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20Hz를 제대로 뽑으려면 대부분 FHD로 내려서야 되거든요. 물론 QHD에서도 가능하긴 한데 프레임 확보가 FHD보다는 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FHD로 낮춰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화질 높여서 하시려면 4K로 하실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콘솔용을 맞춰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HDMI 2.1 지원을 하고 아예 4K 120까지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엘가토에서도 라인업이 따로 있고 일반적인 유저들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네오 라인업 같은 경우는 포지셔닝 자체가 저가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올인원 세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트림덱 같은 경우는 14만 5천원에 국내 출시를 했어요. 미니 같은 경우가 119,000원으로 더 저렴한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실상 미니 버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다. 왜냐면 버튼 자체가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버튼이 두 개 더 많아진 거 플러스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버튼까지 더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기능을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격 자체가 일반 모델이 222,000원 그리고 미니 모델이 119,000원인데 이 친구가 145,000원으로 미니에서 약 20,000원 정도 더 주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페이스킨 같은 경우는 국내에 아직 출시를 안 했어요. 영상을 찍는 지금 기준에서는 아직 출시를 안 했는데 국내 올림몰이 하나가 있긴 하더라고요. 145,000원에 올려오더라고.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마크2 제품 같은 경우가 229,000원이고 페이스킨 마크1이랑 2랑 지금 국내 가격이 똑같게 출시를 했거든요. 229,000원에 택배비까지 3,000원 해가지고 사실상 242,000원. 사실 가격이 지금 똑같은데 왜 똑같지? 아무튼 20만원이 넘는 가격대인데 지금 국내 가격이 네오가 145,000원에 만일에 이게 진짜 출시하는 가격이면 메리트 있는 가격이죠. 스펙상으로는 페이스킨 마크1이랑 비슷하거든요. 마크2랑 비슷한 건 아니고 실제 화질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지금 안 써봐서 모르는데 해외 리뷰들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페이스킨 마크1과 2의 사이 어딘가에 있으면서 화면 가리는 거 프라이버시 셔터 요 기능도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메리트 있는 친구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만원 언더니까 캡처보드가 같은 경우는 185,000원에 출시를 했는데 경쟁하는 제품이 없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경쟁하는 제품이 20만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할인할 때 가끔씩 20만원 언더로 내려오는 제품들이 있긴 한데 그건 할인 가격이고 원래 가격 기준에서는 경쟁 제품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적당한 가격대에 측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제품은 완전 그냥 진짜 투컴 유저분들한테도 괜찮지만 원컴 방송 기준의 방송 세팅에 가깝기 때문에 딱 그냥 적당한 가격대로 출시를 한 것 같다. 그리고 키라이트 같은 경우가 135,000원에 출시했습니다. 키라이트 에어나 일반 버전 같은 경우는 거의 200,000원 돈 넘어가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대가 셌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은 좀 저렴한 가격대다. 근데 그만큼 사이즈도 미니미하기 때문에 여캠 조명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웹캠이랑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조명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에어라든지 일반 키라이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USB로 PC랑 연결하는 제품이 아니고 와이파이가 무조건 연결돼야만 컨트롤이 됐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컨트롤하는 PC에 무선 동글이 꽂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유선으로 연결해도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크게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마이크 같은 경우도 저렴합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145,000원에 출시했는데 웨이브1,3가 사실상 국내 가격이 20만원이 넘어갔단 말이죠. 국내 가격이 이 친구가 145,000원에 출시를 했으면 10만원대 초반의 USB 마이크들은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대부분 방송 프로그램 자체에 플러그인 목격은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자체적으로 플러그인도 먹일 수 있고 당연히 뭐 리버브 같은 경우도 당연히 넣어서 온오프가 스트림덱 같은 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니터링하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데 국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는 거. 이게 버튼 터치식으로 가능하고 이게 웨이브3에 원래 터치식 온오프가 있고 웨이브1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웨이브에 가지고 있던 장점 중에 좀 쳐낼 거 다 쳐내고 미니미하게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충분히 진짜 USB 마이크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방송 장비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투컴 다 좋지 5인패 사용하기 다 좋은데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진입장벽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좀 심플하게 필요한 기능들만 속속 모아서 가격 내려서 출시한 부분은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점점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 장비 한번 소개해봤고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눈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이렇게 얼굴 추적 확대 효과도 이렇게 줌하면은 이런 거 약간 회의용 방송용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회의용에 좀 가깝죠? 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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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